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 강사 기본기, 코치형 강사의 대화법을 강의할 남관희 코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 코치형 강사 되기에 이어서 코치형 강사의 대화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실제 강의에서 코칭 스킬을 쓸수 있게 학습하는 것입니다. 간단하지만 중요하고 쓰면 정말 효과적인 스킬들을 하나씩 익히는 것입니다. 그 스킬 부분에 경청 스킬, 그리고 질문 스킬, 그리고 인정과 칭찬 스킬들을 쓸수 있게 익히는 것이 목표고, 그것들을 잘할 수 있게 경청, 질문, 인정, 칭찬 이렇게 하나씩 학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치형 강사가 쓰는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발성, 주도성, 열의를 촉진한 대화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얘기하다 보면 흔히 무심코 자발성과 주도성과 열의를 촉진하기보다는 방해하는 대화에 익숙합니다. 입만 떼면 방해하는 대화라고 보셔도 괜찮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자녀들과의 대화를 생각해 보면 확연하게 알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중요한 것세 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해 대화 첫 번째입니다. 저는 이런 워크숍에 가면 이 참가하신 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내가 입에 단 어떤 말을 3일 동안만 달고 다니면서 주변 사람에게 하면 주변 사람을 전부 적으로 만들 수 있는 말이 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처음에 그게 뭘까? 이렇게 궁금해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하나씩 대답을 하죠. 무시하는 말이요. 그러면 그런 얘기 나오면 저는 무조건 그게 아니죠. 라고 정색을 하고 합니다. 그럼 또 이어서 비난하는 말이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제가 정색하고 그건 아니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세 번, 네 번만 하면 워크숍 분위기가 확 무너집니다. 전체가 확 다운되고요. 사람들이 아주 정떨어져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니죠 라는 몇 번을 하게 되면 한세 번, 네번 지나면 사람들이 아, 그게 아니지가 답이네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지 라는 말들이 우리의 열의를 떨어뜨리게 합니다. 뭔가 해보려고 하는 기운을 싹 빠뜨려요. 그 다음에요. 그럼 자발성을 해치는 방해하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하고 답을 찾는 것들을 막는 것이 바로 답을 주는 것입니다. 바로요. 우리들이 자녀들과 대화하다 보면 자꾸 아는 답을 자꾸 주려고 그래요.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주도성, 주인이 되는 것을 막는 말이 있거든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꾸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을 뭔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되는 점들을 지적해 주기 바쁩니다. 이런 것들이 무심코 하는 이런 대화법이 우리 자녀의 그리고 우리에게 공부하러 온 수강생들의 자발성과 주도성, 열의를 방해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촉진하는 대화로 바꿀 수 있냐? 예. 그게 아니지 대신에, 아, 그렇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또한 답을 주기보다는요, 물론 답을 줄 때가 있습니다. 답을 줘야 되죠. 그렇지만 순서를 바꿔서 먼저 상대의 의견을 질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 수강생들이
까다로운 질문을 하는 경우에는요, 본인이 답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의견을 먼저 묻고, 그 의견을 물어보면 그가 답을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 아, 참 인정해주고, 이런 것들이 그 자발성을 촉진하는 대화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바로 반대죠. 먼저 인정과 칭찬을 먼저 충분히 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그래서 늘 대화가 인정과 칭찬을 하는 대화, 그리고 문제점이 있을 때 지적하는 대화. 이거는 괜찮은데, 잘하는 것은 그냥 기본이고, 못한 것을 골라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는 것. 이런 대화들이 우리의 주도성을 저해하는 그런 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해당되는 것, 그게 아니지?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경청과 관련된 것이고요. 답을 주는 것과 관련된 것이 질문과 관련된 것. 그리고 세 번째, 문제점 지적과 관련된 것이 인정과 칭찬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련된 항목들입니다. 그러면요, 경청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의 핵심을, 잘하는 경청을 핵심적으로 한마디로 정리하면 입으로 하는 경청입니다. 입으로 듣는 경청입니다. 우리가 보통 경청한다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듣습니까? 그렇죠. 우리 귀를 통해서 듣죠, 일단은요. 예. 그게 우리 보통 경청인데, 그 귀를 통하는 경청이 아니라 입을 통한 경청. 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경청은 왜 해야 됩니까? 경청하면 무엇이 좋습니까? 그리고 경청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이건 우리들이 다 알아요. 특히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아요. 경청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해하게 돼요. 또 사람이 아니더라도 어떤 정보를 듣게 되는데 정보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죠. 그것이 경청을 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경청을 한다는 것은 말한 사람에게 존중한다, 신뢰한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 경청의 유익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좋은 말을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컴퓨터 앞에 앉아서 아니면 스마트폰을 바라보면서 대답을 응응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경청을 하는 태도로 보입니까? 그렇지 않죠? 응. 그래서 아 엄마 말은 이러란 말이죠라고 얘기를 해주면 아 얘가 잘 들었구나. 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서 듣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입으로 표현하는 경청, 즉 입으로 듣는 경청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입으로 듣는 경청을 나누어서 설명하면 말이나 의미를 알아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사한테 무슨 얘기를 할때 상사가 됐고, 알았고, 그건 말을 알아들었다는 얘기인데 내가 말한 나로서는 저 사람이 진짜 알아들었을까? 잘못 알아듣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 당신 말은 이러고 이렇단 말이지? 라는 말을 해주면, 아, 저 사람 내말잘 알아들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말이나 의미를 알아주는 것이 입으로 듣는 경청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마음, 즉, 욕구와 기분, 생각 등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의를 하다가 예를 들면 숙제를 내줬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선생님, 이 숙제를 꼭 해야만 합니까?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죠. 그럼 선생님 입장에서는 아, 이거 꼭 해오셔야지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진도 나갈 수 있어요. 라는 말을 흔히 하죠. 그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준 대화도 아니고 말이나 의미를 알아준 대화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대답을 하기보단 상대방 마음을 알아주는 걸 먼저 하는 것이 입으로 듣는 경청의 첫 번째예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 기분만 알아줘도 괜찮아요. 아, 많이 부담되시나 봐요. 라는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이제 조금 이런 말까지 하면 더 좋아요. 아, 보면은 무슨 일을 하면 확실하게 잘하고 싶은 마음이실 텐데, 바쁜 시간 중에 시간을 내서 하려면 부담 좀 많이 되시죠? 라는 말을 하면 그 사람 훨씬, 아, 자기를 내가 바쁜 시간에 시간을 내서 잘하려는 사람으로 인정해 준 것에 대해서 괜찮은 사람을 인정해 준 기분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입으로 하는 것, 경청을 하는 것이 상대방이, 아, 이해받았구나. 그리고, 아, 저 사람이 날 존중하는구나. 내 마음 아는구나. 이런 느낌을 주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말을 할수 있습니다. 입으로 듣는 경청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들었을 때 듣고 나서 입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표현하는 것을 둘로 나누면 다시 이렇습니다. 하나는요, 내가 맞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요, 내가 맞구나 라는 표현을 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잘 들은 다음에, 그래, 내 말이 맞잖아 라는 얘기를 할 것인지, 다 들은 다음에, 아, 네 말이 맞구나 라는 표현을 할 것인지.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부터, 지난 시간부터 계속 얘기하는 게 자발성, 주도성, 열의인데, 그런 것들을 키우는 말이 어떤 말들입니까? 내가 말한 사람에 대해서 강사가 내 말이 맞다라고 얘기할 것인지, 아, 당신 말이 맞다고 얘기할 것인지. 말 하나마나 당신 말이 맞다라는 표현이 그의 자발성과 주도성과 열의를 키우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입으로 하는 경청은 내말잘 알아들었다. 그리고 내 말이 맞다. 또는 말은 틀릴 수 있어요. 말은 의견도 틀릴 수 있고 틀린 말일 수 있어요. 그럴 때 너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 잘 들었다.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입으로 듣는 경청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내가 맞잖아와 네가 맞구나라는 얘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인간은요, 누구나 자기가 괜찮고 좋은 사람이고 싶고 맞는 사람이어야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을 쓴 유명한 사회학자인 에릭 프롬은요, 이런 욕구,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싶고 좋은 사람이고 싶고 맞는 사람이고 싶은 욕구, 이 욕구를 동물적 본능을 제대로 쓸수 없는 인간이 제2의 본능으로 쓰는 것이 이 욕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요, 다 내가 맞는 게 중요하고요, 내가 좋은 사람인 게 중요해요. 그게 조금 더 변형되면요, 네가 틀린 사람이구나라는 얘기를 하게 돼요. 네가 틀려야 좋아요. 내가 맞고 네가 틀려야 좋아요. 네. 그래서 이게 아주 뿌리 깊게 우리 의식 속에 있어서 말을 하다 보면 계속 내가 맞다는 말을 하게 되고, 또 그와 비슷한 말들, 변형된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말들을 좀 보겠습니다. 내가 맞잖아요 번형들은요, 그게 아니고 라는 말, 아까 처음 얘기했죠? 그게 아니고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는 것. 주변에서 잘 들어보면요, 꼬맹이들 몇 명이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 잘 들어도, 옆에서 잘 들어보면요, 그게 아니고가 수시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네 말이 틀렸잖아. 우리는요, 마치 당신 말이 틀렸다는 것을 어떻게든지 알려주고 싶어서 안달한 사람처럼 살아요. 간단한 에피소드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제가 우리 친구들과 함께 그 춘천을 놀러 갔는데 비가 무지무지 많이 오는 날 놀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정 어떤 산행 계획을 접고 뭐 조금 올라가다 맛있는 식당에 가서 식사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것으로 일정을 수정을 하고 점심때 시간이 다 돼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완전히 비가 너무 많이 맞아서 신발이고 옷이고 다 젖어 있는 상태였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안으로 들어갔는데 제 아내가 어디서 신문지 같은 걸 구해와서 그제 신발을 막 이렇게 말리는 열심히 말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아 그거 뭐 아직 계속 비올 거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말리겠냐 그냥 냅둬라 와서 밥이나 먹자 그러는데 열심히 이렇게 말린 다음에 신문지를 막 구겨서 신발 안에 넣어놓고 그리고 점심을 먹고 나왔습니다. 근데 마침 나왔는데 비가 이렇게 좀 많이 멎었어요. 그리고 이제 신발 신고 그리고 걸어 나오는데 아내가 저한테 물었어요. 어때? 좀 훨씬 좀 낫지? 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저는 아까 하지 말라고 그랬었거든요. 그거. 하지 말라고 했던 말이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지 거기다 대고 똑같애 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늘 강의도 하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금방 알았어요. 아, 참, 당신이 그렇게 애써줘서 벌써 내 기분은 뽀송뽀송 말라있는 것 같아. 이런 정도의 말을 해줬어야 되는데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지. 근데 당신이 했지. 그러니까 지금 그대로야 라는 표현을 한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아주 인색하기 짝이 없게 네 말이 틀렸다고 하고 싶어서 마음을 이렇게 푸근한 마음을 못 쓰는 그런 것들이 아주 일반적인 인간의 심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들을 아주 나도 모르게 흔히 하고 다닌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봐, 내 말대로 하니까 되잖아. 이런 얘기도 우리가 강사들이 흔히 하는 얘기예요. 내가 가르친 대로 하면 됩니다가 아니라 그가 스스로 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이 강사가 해야 될 중요한 얘기고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건 이미 알고 있었어. 라는 얘기. 수강생이 한 얘기를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얘기하기에 아주 급급하고요. 또 하나는 내가 경험한 것보다 나는 더 좋은 경험을 했어. 이런 것들도 내가 맞잖아 하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뭐, 지난 휴가 때 방콕에 다녀왔어요. 방콕에 다니니까 참 재밌고 좋더라고요. 이런 얘기할 때요. 옆에 꼭 이런 사람 있어요. 방콕? 야, 요즘 누가 방콕 가냐? 하와이 가봐라. 요즘 아주 막 끝내준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래서 상대방이 한 것보다 내가 훨씬 좋은 경험을 했다는 것을 아주 은연중에 얘기하는 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늘 내가 맞다라는 말들을 하는 변형들이죠. 반대로 내가 맞구나라는 말들은 어떤 말들인가? 이게 너가 괜찮고 좋은 사람이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켜준 말이 네가 맞다는 말이죠. 이런 말들은 그가 말한 것들이 맞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경우에 막 90% 막다 맞았는데 한 끝에 한마디가 틀리면 그게 아니고라고 얘기하기 쉽거든요. 근데 앞에 말한 거, 아, 그거 참 훌륭하다라고 충분히 얘기해주고 어떤 경우는 틀린 거 얘기 안 해도 되고 어떤 경우는 근데 요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이런 거 같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수강생들의 자발성과 주도성 열의를 키우기 위해서는 당신이 말한 게 맞다란 말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돼요. 그리고 내 말대로 하니까 정말 되는구나. 봐, 내 말대로 하니까 되는 게 아니라 네 말대로 하니까 된다라는 표현도 우리가 익혀야 될 말들이고요. 또 하나는 네 말이 맞거나 네 말대로 하면 정말 되는 경우가 아니에요. 나랑 좀 의견이 달라요. 그럴 때는 의견이 다르다는 표현 먼저보다는 아, 너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렇단 얘기구나.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것이 그를 괜찮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또, 이런 것, 이제, 나랑 의견이 다를 때또 하나 하는 중요한 스킬인데요. 이거는요, 네가 진짜 원하는 것은 이런 것들인데, 네가 좀 이렇다고 생각하면 이런 기분이겠구나.
라고 생각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 의견과 같고 다르고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을 얘기할 때 아, 네가 기분이 이렇겠구나. 네 욕구가 이런 거겠구나 라고 알아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마지막 거에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이렇게 마음 알아주기 대화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우리 마음은요 크게 이거 말고도 몇 개 더 있지만 기분, 생각, 욕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 생각, 욕구, 기생욕을 알아주는 대화 이런 것들에 익숙할 필요가 있는데 아주 간단한 예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 수강생이 너무 어려워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럴 때는요 그가 지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욕구는 무엇이겠습니까? 욕구는 잘하고 싶은 욕구예요. 그래서 너가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은데 어렵다고 생각하면 기운이 빠지실 것 같네요. 정도의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어떤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 안에 잘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선생님 그거 너무 비현실적인데요? 라고 얘기하면 그는 어떤 욕구가 있겠습니까? 그는 뭔가 현실적으로 잘 실생활에 잘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욕구를 갖고 있는 거죠. 실생활에서 잘 활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텐데 그게 욕구죠. 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면 좀 답답하시겠어요. 그런 표현을 먼저 해주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도 늦지 않다. 이것이 바로 입으로 듣는 경청의 아주 핵심 기술이고 간단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기생욕을 알아줘라. 이런 것들이 입으로 듣는 경청의 그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제 경청에 이어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 부분은 요 앞에 소통 수업이란 부분에서 조남철 교수님께서 대부분 중요한 부분을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이 시간은 코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코칭 질문의 특성을 보면요, 내가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그 넥타이 되게 멋있는데 어디서 생긴 것입니까? 어디서 났어요? 어디서 사셨어요? 이런 질문들은 그는 알지만 내가 궁금한, 나는 모르는 일이죠. 이런 질문이 아니라 그런 질문은 그냥 궁금해서 한 질문이지 그를 생각하게 한 질문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같은 질문이라도 넥타이 아침에 메고 오실 때 어떤 생각하셨어요? 라고 하면 그가 그를 돌아보게 한 질문들이에요. 그런 질문이 코칭 질문의 특징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질문을 하면은 많은 경우에 의사들이 막 질문한 다음에 그럼 이런 병이네요? 이렇게 처방을 내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질문이 아니고 스스로가 문제점을 찾고 스스로가 해결점도 찾는 그런 게 할 수 있는 질문을 하는 것이 코칭 질문의 특성이고 이어서 그가 스스로를 탐색하도록 돕는 질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질문들을 특성, 그 팁을 보면 자꾸 왜란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왜란 질문을 하면 어떤 왜란 질문 자체가 나쁜 질문은 아니에요. 괜찮은 질문인데 상대방과 하여금 방어를 하게 하는 질문일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저런 얘기를 했고요. 그 유도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답을 생각해 보도록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질문을 하면 유도 질문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예스냐 노로 대답하는 닫힌 질문이 아니라 열린 질문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 강사로서 자주 묻는 질문이 있으면 학생들은 그 질문에 대답하도록 준비를 해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려운 질문이라도 자꾸 질문을 하면 학생들은 아, 우리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하니까
그런 대답들을 이리저리 생각을 하고 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좋은 강사는 좋은 질문을 잘해주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시를 보면요. 코칭 질문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What do you really want예요.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얻고자 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가 우리 수강생이 얻고자 하는 결과를 생각해보게 하는 질문이에요. 내가 가리킨 대로 따라와가 아니라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질문이고요. 그리고 그런 걸 얘기했을 때왜 중요한지 알아봐주고, 그러니까 그 목적을 좀더 열심히 갈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보고 싶냐고 묻는 것이죠. 이렇게 하라 저렇게 가냐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우리 공부를 하고 아니면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배운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이제 스스로 정리하면서 자기 배운 것들을 다져나가게 하고 그걸 성장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뭔가를 챙겨 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죠. 그리고 코칭에서 되게 중요한 질문이요. 그 밖에 또 무엇입니까? What else라는 영어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그 밖에 또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한 것에 그치지 않고 좀더더 나가고 더 나가고 할수 있게 도와준 질문들. 이런 것들이 코칭 질문의 예시입니다. 경청에 이어서 질문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드렸고요. 세 번째는 인정과 칭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요즘 1학년 수준인가요? 1학년 학생이 이렇게 받아쓰기 시험을 봤어요. 그랬더니 채점을 해보니까 다섯 문제 냈거든요. 그랬을 때, 예, 이렇게. 벌써 네 문제 틀렸잖아요. 그럼 몇 점입니까? 100점 만점에 20점이죠. 그런데 이걸 이렇게 막 받고 왔는데 이걸 다르게 보면 어떤가? 이걸 그렇게 20점으로 볼수 있을까? 20점으로밖에 볼수 없나? 문제가 다섯 문제이긴 하지만 글자 수는 저게 한 50글자쯤 됩니다. 50글자 중에서 몇 글자 틀렸습니까? 4글자 틀렸죠. 50 문제 중에서 50글자 중에서 4글자 틀렸으면 몇 점입니까? 92점이죠. 이렇게 코치형 강사가 하는 것은 그가 못하고 문제를 발견하기보다는 그에게 힘을 주고 인정을 해주고 칭찬을 해주는 것이 코치형 강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에게, 너 이거 92점이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는, 아, 됐다. 이제 공부하면 되겠네. 이렇게 할까요?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봐주는 게 고맙고, 앞으로 어떻게든지 더해서 100점 맞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20점 맞은 사람이 100점 맞으려고 생각하는 것과 90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100점 맞고 싶은 마음과 그 강도가 다를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그에게 에너지를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이런 시각을 갖고 그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 이것들이 코치형 강사가 할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되는 중요한 것들이 하나가 인정과 칭찬의 그 구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칭찬도 좋지만 인정 쪽으로 좀더더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인데 인정과 칭찬의 차이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칭찬은 언제 받습니까? 칭찬은 우리가 잘했을 때 받죠. 그래서 상대가 잘했을 때 내가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심정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인정받고 있음을 알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칭찬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인정은 상대방의 성품이나 행위의 과정 결과를
객관적으로 알아주는 것이고 모든 것의 근원인 인간 존재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점 맞아야지 하고 공부 열심히 했는데 60점밖에 못 맞았어요. 그랬을 때 60점 가지고 칭찬해 주긴 좀 어려워요. 하지만 지난번에 너가 40점 맞았는데 20점을 더 맞은 것, 그리고 전에는 공부를 안 했지만 이번에는 공부를 제법 많이 해서 꾸준한 노력을 했다는 것, 성실하게 노력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인정해 줄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인정을 하는 것이고, 인정이 써 있는 것처럼 인간 존재를 인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칭찬에 머무르지 않고 인정 쪽으로 가는 것들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 방법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사실과 행동을 얘기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가치와 잠재력, 성품 이런 것들을 으로 옮겨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우리 수강생들과 대화 중에서 연습을 많이 해오셨네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라는 말 말고, 그가 어떤 성품이고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인지 알아주는 것, 어떤 잠재력이 있는지 알아주는 것이 인정으로 전환하는 대화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 참 열심히 하셨는데도 겸손까지 하시네요 라고 이제 행동뿐만 아니라 그의 가치까지 알아주는 것, 성실하면서도 스마트하세요, 또 열의가 있으시면서도 능력이 탁월하십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는 용기와 결단력 있으시네요, 네, 이런 말들을 하는 것, 뭐 또 바쁘신 중에서도 한다면 꼭 하시는 분이시네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그냥 사실과 행동을 보고 말해주고 수고했다 정도가 아니라 그의 가치를 높여주는 일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세 가지 경청, 질문, 인정과 칭찬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정리를 하면요, 첫 번째, 수강생이 자발성과 주도성 그리고 열의를 갖게 하기 위해 경청, 질문, 인정과 칭찬 스킬을 활용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무심코 쓰는 그게 아니고 대화에서 벗어나서 당신이 맞구나 라는 대화를 하려고 노력한다. 세 번째가 수강생 스스로가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적절한 질문을 한다. 배우는 사람의 초점을 맞출 때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다. 배운 내용이 아니라 사람의 초점을 맞출 때. 그리고 일반적인 칭찬이 행동이나 사실에 머무르는데 이제 가치, 성품, 잠재력을 인정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코치형 강사 되기의 대화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핵심적인 것만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대화법을 통해서 수강생들과 좀 더 행복한 관계, 그리고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관계를 쌓는 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